위넘이라는 쪽으로 밤낚시를 갑니다. 이미 친구들은 그쪽에 벌써 자리를 잡았고, 친구들은 지금 맨리에 있죠. 맨리에서 9시 이후에 위넘 쪽으로 이동을 할 거라는데, 그 위넘 제트라는 곳인데 거기는 굉장히 좁은 제트입니다. 그래서 짐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은 터클 박스, 과 미리 장갑이랑 고무 장갑이죠. 비린내 나는 게 싫어서. 그다음에 채비를 좀두 가지 정도 만들어 놨죠. 그거를 가지고 갈 겁니다. 지금 브리즈번에서 M1을 타고 온, 제가 사는 남쪽에서 지금 102번으로 빠져서 위넘 방향으로 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음료수를 사가야 됩니다.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음료수를 좀 사오라고 하네요. 가서 그럼 102번으로 빠지겠습니다. 보일 겁니다. 시다 미끼 두 개만 주세요. 땡큐. 아유, 신선하네 아주. 짧아가지고. 잡는 놈이 장땡이요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우와. 이거 뭐가요? 우와. 저거 한 50cm? 성공. 랜딩 성공. 이야. 내가 잡은 것 중에 올린 것 중에 제일 크다. 이게 뭐지? 가져가야겠다 이거. 이게 뭐야? 스냅퍼예요, 스냅퍼. 아, 이게 스냅퍼랍니다. 우와. 와. 아, 종현이가 잡은 거야? 잡은 스냅퍼입니다. 야, 몇 센치야 이거? 와, 팍. 저거도 50. 형 낚싯대 걸어놓으셨죠? 던져 놓을게요. 아, 일로 줘. 어, 아니에요? 다시 가볼게요. 와, 우와. 우와. 형, 헤드램프 끄세요. 아, 이건 가져가야지. 형 왜 그래? 또 새삼스럽게. 와이퍼 바꿔 줄라 했다. 우와. 와, 들었냐 안 들었냐 세준아. 아, 형 이 사이즈하고 그. 맞지. 이건 50cm가 아니, 넘는데 이걸 안 가져오면 돼. 이거는 최소 55입니다. 와. 와. 내년에 아마 여기 80으로 커 있을 겁니다. 죽었는데 뭘 80. 뭐예요? 이제 말아 피는 담배를 소개를 좀 해야지. 저 사람이 전문인데? 제차에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. 풀었어?
아, 조 선수 카메라 앞이라고 지금 약간 긴장한 것 같습니다. 카메라 빨이 아니라. 좀 보여줘야 돼. 야, 와이라 같다. 필터. 이곳에 떨어져야죠. 많이 나가는 것보다. 페이퍼. 윈필드 겁니다. 25g. 스모킹함's unborn babies. 애날 일이 없어서 피나 봅니다. 다행이다. 이상해. 작은 바늘이고, 어? 큰 바늘. 아, 큰 바늘. 깊숙이 먹어. 좀 일찍 쳤어야 되는데. 어, 보인다 바늘. 끝에 바늘 먹어 먹어. 그 두 번째 바늘 올라오다 걸린 거고. 네, 쇼핑하면서. 어. 놔주시겠어요? 응. 하는 고양이 티코이놈. 하는 고양이 어떻게 돼있냐. 그러니까 아,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잘 안 보인다. 나뭇가지. 오케이. 아니 시대네. 장어도 없나 이러는데. 아, 이거 어떻게 입 벌리고 오네. 낚시 줄 주고 뒤로 쭉 빼세요. 빠졌어. 오케이. 굿. 잘했었어. 아. 역시. 형님. 무림인가? 다른 거. 다른. 끌려온다. 부인이 부인. 어우, 캐피시. 아까 그거다. 안에 바늘이 더 조그마해. 이거 아니야? 어우, 잘 물었네. 감사합니다.